해설가가 될 수 있죠. 스포츠 해설. 정확하게. 네. 제 경우로 봤을 때 지금은 이거는 지구인 것 같아도 역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저도 이럴 타이밍에 얼마 꼬라박.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중계하다가 삐요 삐요 잡았다요 놈. 근데 제가 그 서울 경마장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가끔 놀러 가는데 가끔 가면은 꼭 이렇게 추리한 할아버지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던지지. 얘가 지금 빛나리 3호가 처음에는 뒤질 거야. 한 3등 정도로 들어갈 걸. 그러면서 나중에 어? 헛개차가 2등으로 빠질 때 얘가 1등으로 올라올 거야. 그럼 그대로 된다. 진짜 그거를 계속 거기서 살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숙하면서 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경마도 똑같아요. 경마를 즐기기 위해서 가서 돈도 따면 좋은 거면은 저는 도박이 아니라고 보고, 경마에서 나 돈 따자면 그거 도박이다 라고. 물론 법적으로 규정한 도박이라는 게 좀 다르겠지만 BGM이 좀 작다 그죠? 네. 저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서 뻥 터졌던 거는 아까 그 토토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중계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캐스팅을 하는 거 말은 골입니다! 아, 안 돼! 아, 나 이거 역배당! 역배당! 역배당이다! 저 희대의 삐요 삐요 희대의 병맛이 터질 수도 있을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토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부터가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술 잘 마셔주는 여자와 뭐 즐거운 그리고 시간도 놀 가지시고요. 때예요. 놀 때예요. 한창 이런 고민하고 이게 제일 진지한 고민일 때예요. 근데 그렇죠. 네, 20대 때 그때 안 놀면 언제 놀 거예요? 그것도 이때 다 네? 놀 수 있는 거 다 놀아보고 만날 수 있는 거 다 만나보고 막 병도 한번 걸려보고 왜? 네. 그렇게 놀아 언제 할 거예요? 맞아요. 그 요새 LOL 쪽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왜 막 고딩들이 게임 잘하냐 막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뭐 반응 속도 뭐 이런 거는 좀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 있고 딱 하나 있는 거 있는 게 24살에서 25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애들이 생각이 많아서 게임에 집중을 못 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내가 이번에 성적이 나야 될 텐데. 근데 어릴수록 그냥 지금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그쵸? 뒤에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놀 때 놀고. 아니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요. 이건 완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뭘 해도 하나에 집중하는 게 하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뭐 노는 것에 너무 오래 집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누나 그게 기능적인 문제잖아요 그냥. 딴 거 못하는 그 기능적인 문제 아니야? 네. 어 진짜 지금 저 범죄자가 될 것 같아요. 주세요. 놀라고. 내 건데. 내 무기야. 아, 오늘은 좀 잘 하나 했더니 오늘도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사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지금 5연승이야? 어? 나 5연승이지? 축하해요. 6연승인가? 축하드립니다. 케이크 사야지. 짧게 사연 한번 보냅니다. 알태현님이고요. 대학교 4학년 차. 집안 형편이 딱히 좋은 건 아니고요. 학교는 공대 사립학교라서 등록금도 좀 센 편이에요. 1, 2학년 때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3학년과 4학년 1학기는 1년 일해서 1년 다니고 1년 일해서 1년 단식을 하다 보니 나이가 28인데 아직 학교 졸업을 못했답니다. 근데 2년까지 포함하고 나니 어느새 학교를 8년째까지 다니는 게 되었거든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예비 마법사입니다. 아직 30은 되지 않았으니. 근데 마법의 기준이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데 25을 마법의 기준으로 말하는 데도 있어요. 25시 정선 25에 락인이 풀려요. 마법사가 파이어볼 그리고 30이 되면 전직의 기회가 있죠. 메테오 흑마법이냐 백마법이냐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락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대 초반까지는 뚱뚱한 몸매에 소극적인 성격으로 여자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말은 나누지도 못했죠. 그러다 군대가 사람을 살렸답니다. 군대에서 거의 30kg이 넘는 몸무게를 빼고 제대로 하더니 주위에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놀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무게가 거의 105kg 나갈 때 주민증과 살 빼고 막 제대해서 다시 맞는 주민증 두 개를 모두 같이 지고 다닙니다. 다시는 살찌지 말자라는 다짐을 새기기 위한 일종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죠. 괜찮네요 이거. 노력 많이 하셨네. 각설하고 저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알고요. 등록금 번다고 1년여씩 회사나 사업체를 정직원으로 다닐 당시에 소개팅을 한 3번 정도는 했었으나 여성을 보는 인식이 그때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을 빼고 자존감을 가진 시작한 때였으므로 오히려 이성과의 친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만 했지만 역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만난 이성들이 정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존재들 뿐이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살쪘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여성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그때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 인식이 생기고 난 이후 가지게 된 소개팅이라서 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의 소개팅이 다 비슷했습니다.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그냥 친해지는 것 같다가도 카페에서 계산할 때가 되면 다들 밥맛 없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장소에 영화를 보러 가고자 하면은 식사 시간에서 밥 먹으러 어디 어디 가실래요? 라고 물으면 됐어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주선자 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토로를 하면은 다들 네가 잘못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문죠. 더치페이 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 그런 거 할 때 더치페이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어제 나왔던 얘기. 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거 읽었다고 소개를 드렸었던 얘기죠. 아, 이게 그 사연이에요? 네, 그 사연이에요. 근데 왜 안 끊었어요? 앞에 부분을 안 읽었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없었을 때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아, 있었을 때 이거 앞에 끊어서 근데 그때 왜 차 얘기 뭐 하다가 이런 여자 꼭 있다 뭐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궁극점에 대한 거는 여러분 한 달에 15,000이면은 이플렉스에서 와, 반갑습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500원만 주고 모셨어요. eplex eplex.co.kr 바로 네. 지금 eplex가 무슨 뜻인가요? 원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e가 네. e스포츠, 네. education, 뭐 장차 여러 가지 영역으로 뭐 e북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e가 들어가면 다들 일렉트로닉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네, 다 붙일 수 있는. 그러면은 e가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에그 멀티플렉스와 그래서 합성어로 멀티플렉스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 뭐 놀이 공간 원래 이제 영화 쇼핑 뭐 이런 거 모여 있는 데를 멀티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 여러 개 있는 거 CGV 같은 경우 뭐 코엑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코엑스도 멀티플렉스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름입니다. 이걸 그때 이제 상담을 해서 드렸던 얘기고 그렇게 이상한 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첫 만남에서 그렇게 불편한 소개팅에서 남자가 돼요. 상황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건 이플렉스에서 2월 27일자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안 되면 지기 가위바위보 빠네요. 안 되면 지기 가위바위보 계속 지네요. 계속 이고 있다는 거. 이거 뭔가 시작부터 좀 사연이 심각하네요. 중학교 때 저희 반에는 자폐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반 아이들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롭히지 말라 하며 말려주기도 하고 밖에 다니다가 비 맞고 다니고 하면 우산도 씌워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잘해주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고민은 고등학교 때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자꾸 주기적으로 집에 전화가 오거나 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뭐해 놀자라는 겁니다. 같이 놀아본 적도 없고 그 정도로 친하지도 않아서 당황을 했지만 뭐 그러느니 하고 처음에는 그냥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고3이 돼도 자꾸 전화가 와서 중간에 아예 너랑 안 놀 거니까 전화 좀 하지 마라고 말을 했지만 자꾸 전화 와서 결국 스팸 누르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그의 이것도 했어요? 아니 하시면 돼요. 네. 심지어 춤추라고 노잼이라. 네. 그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번 사연에도 말했듯이 공모 중에 등록을 해 10여 번 친구들과 한두 번 정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일종의 스토킹을 한대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얘 번호 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고 나 누구누구야 차단하지 말고 연락 좀 줘 주변 사람들한테도 번호 달라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건 상관없지만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짜증이 납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지나치게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신고해요. 그냥 난 그게 답이라고요. 신고라.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혔잖아. 아니면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거든. 이게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약간 가엽기도 하고 하지만 정도가 좀 지나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폐라는 게 어떤 수준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각하다면 일반 학교를 다니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굉장히 사람 곤란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이건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이게 뒷장이에요? 네. 안타깝다. 카스 좋아하세요? 카운터 스트라이크요? 저도 카운터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어요. 카스가 카카오 스토리래요. 아 저는 맥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는데 맛있죠? 시원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너희 고모 카스 요새 열심히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게임 쪽 일을 하는 걸 아시니까 순간 황당하긴 했는데 이거 계급이 뭔데? 고모 되게 신세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요새 막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거 통해가지고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카스라고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스토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네, 카카오톡에서 나온 카카오 스토리라고 사진에 댓글 남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안 해봐서 페이스북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페이스북 같은 건데 카카오톡 연동되는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카스 하면은 네.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당황하지 마시라고 난 이거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네네.
자폐장애를 가진 친구들 가끔 자폐장애 가진 친구들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일반 애들이랑 그러니까 좀 괜찮은 애들이랑 어울려서 지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거 반대예요.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근데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또 힘이 되게 좋고 막 이렇게 막 등치가 크고 막 이래요. 집에서 뭐 많이 먹이나 봐. 근데 막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얘기 막 잘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뛰어가더니 자는 애 여자애가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걔를 막 까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오. 얼굴을 막 이렇게 뻥튀기를 막 날리고 빡 해서 싸움 잘하는 애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패가지고 말렸거든요. 패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얘가 자기 보고 비웃었다고.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꼭 또 다른 친구가 다른 그 좀 약간 좀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되게 얌전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소심하고 막 이런데 애들이 좀 이렇게 좀 까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야 너 가서 저 훔쳐와.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를 위해서 일반 학교 안 보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네요. 네. 어려운 문제.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내 아이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일반 애들과 어울려서 학교를 다니는 걸 난 보고 싶어. 그냥 자기 욕심인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욕심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이걸 해주고 싶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돼.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요. 남의 애는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좋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나아질 거라는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 괜찮은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안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거기서 더 왕따를 당하면 더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네요. 예, 저는 정말.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런 그 약간 조금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로 관리를 해주시고 심각하게 생각해보질 않은 문제라서 그럼 본인이 뭐 본인이 주위에서 그런 일이 생기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런 부모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럼요 제가 그 불편한 자식을 둬도 그렇고 난 오히려 내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그럴 것 같아. 오히려 학교에다 떠넘기거나 막 그러지 않고 애들한테 뭐 이렇게 야 어떻게 되겠지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더 신경 쓰고 더 내 눈 밖에 벗어나면 불안해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채팅창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 낮은 여자애가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뭐라 그럴 거야 걔한테. 정신이 좀 부족한데 그걸 고소를 할 거야? 못해. 그거 고소했다고 너 그거 정신 좀 뭐 불편하네 어떻게 보면 그 장애가 있는 건데 그 장애인가 실수했다고 그걸 고소하냐고 손가락질이라 봤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는 뭐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저는 반대예요. 일단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저 이런 생각을 아예 고민을 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풀게이 자기가 직접 애 낳아보고 키워보고 얘기하세요. 그런 말로는 누구나 그럽니다. 그럼 쿨게이 나와보고 얘기하세요. 알죠? 쿨게이 낚이는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닉네임이 새벽에 문 여신데 혹시 액바지 문여 어플 받으셨나요? 머리 맡에 놓고 자면 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단돈 1,000원으로 오늘 혹시 좀 찝찝하셨으면 저희 연금 때문에 액바지 문여 어플 받으셔서 잘 때 머리 맡에 놓고 하면 액을 다 받아줍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들고 저희도 이런 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씨가 해주신 거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오히려 유도해서라도 확실히 네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아직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무래도 학교 이렇게 다녔고 뭐 이렇게 그 뭐 나도 모르는 카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오타 없이 잘 치고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다른 쪽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뭐 어떻게 얘기해서 어떤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좀 다르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아,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뭐 측은짐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실생활에까지 자기 커뮤니티
D 생활을 하는 데까지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면 확실하게 자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위바위보! 됐어요. 지겠어요. 가위바위보! 계속 지네요. 아직도 기쁘세요? 질릴 때쯤 리액션이 안 나올 때가 됐는데. 아, 난 지금 궁금한 건 궁금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최다승 잘하는 거예요. 깜 노노해. 알겠습니다. 신아치 꼭 연애 사연만 써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밀린 숙제 하고 있습니다. 92년생인 제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굉장히 옛날 일이네요. 92년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을 더듬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출발하는 당일날 아침에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가기 위해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휴지 이사님과 휴지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마침 휴지를 가져오지 못했던 저는 감사히 휴대용 휴지를 받았는데요. 이 휴지가 문제가 될 줄이야. 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면 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소지품 검사. 야, 그죠? 술, 담배, 화투. 저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히 가방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마침 코가 간지러워서 아침에 받은 휴지를 꺼냈습니다. 근데 휴지가 모양이 그 휴대용 뭐 이런 거라서 그런지 일반 그런 휴지랑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색도 휴지 색이고 하니까는 흰색 휴지를 빠지려는데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 제가 있는 힘껏 당겼더니 갑자기 커다란 기저귀가 나오는 겁니다.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당하고 있는데 옆줄에 앉아있던 옆반 여자애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펜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뭐? 뭐야, 저거 생리대 아니야? 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최대한 빨리 가방에 숨겼고 다행히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분명 친구 어머니께서 휴지로 착각하고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 전 마주보니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남자가 보면 누가 봐도 길거리에 나눠진 휴대용 휴지밖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거지? 야, 멍청아, 그게 딱 해서 누가 봤으면 팔꿈치에 딱 붙이고 막 비었어야지. 어? 그 정도가 안 돼? 아니면 딱 너리에 준비했어. 아니면 눈에다 딱 덮고 자든지. 와. 와, 근데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어둠무생이네요 이건. 진짜 어둠무생. 어. 와, 무슨. 아니, 착각한 거죠. 그냥 왜냐면 그 껍데기 같은 게 만져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비닐 중에도 이렇게 부들부들한 비닐 있잖아요. 어느 껍데기요? 그러니까 둘 다. 전체 포장? 네, 전체 포장을 보면 둘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 저는 꺼내본 기억은 없어서. 왜냐면 그 휴지랑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에서 파는 요만한 휴지가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좀 큰 휴지 있잖아요. 휴대용 휴지, 그렇게 포장이 돼 있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진 그 휴지처럼 이렇게 뽑아 쓰는 거예요? 그거 뽑아 쓰는 거죠. 그거 뽑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뽑아 쓰는 건데. 낱개 포장이 아니라? 예, 네, 낱개 포장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크게 돼 있는 게. 그리고 생리대 중에 좀 작은 거. 뭐,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 나쁜 게 아니니까, 나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민망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사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디펜더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죠. 디펜더 성인용 기저귀요. 기저귀, 오줌. 요실금. 네, 요실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지기 가위바위보. 보자기 그만. 와, 난리에서 나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네. BGM 좀 틀어. 기저귀요. 이번에 웅장한 BGM 같은 거 틀어주세요. 이번에 왔어요. 네. 이번에는. 예. 1등 찍은 1등 한 사람. 네, 싫어요. 1등 한 사람이 너 읽으라고 시키기. 아니, 너 읽어 그러면. 아니, 다시 해야죠. 어, 뭘 다시 해? 규칙을 지금 그럼 그 다음번에. 그럼 다음번에. 알겠어요. 빨리 빨리. 아, 했잖아, 일단. 자, 아까 이번번에는 제가 그렇게 아. 하고 그다음. 아니, 니네 둘이 비겼는데? 네. 뭔 소리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건 드리지 마세요. 이건 좀 오글거리는 건데. 네. 러브레터를 써 주셨어요. 자신이 예전에 썼던 러브레터를. 오. 끝까지 읽을 여자인가요? 여자? 남자. 남자. 에이.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여자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역자님이 누구는 갑작스럽게 들이대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하라고 하고, 누구는 내가 갑작스럽게 해버리면 내가 당황할 거라고 하고. 참 어렵더라. 그냥 난 널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고 끝내고 싶은데 실패의 두려움과 아쉬움이 내 입을 틀어막더라. 좋아했노라고. 1년 동안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네가 좋았다고. 아,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입안에서 웽알웽알 읽으세요. 맴도는 말들은 정말 웽알웽알해서 떨어지지 않는지. 100명 앞에서 PT할 때 유창하게 나오던 말이 왜 내 앞에서만 쏙 들어가 버리는지. 너무 쉽게 주말에 시간 있어? 영화 한편 볼래? 난 너를 좋아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짧은 말들을 눈 딱 감고 내게 말해볼까? 수백 번을 생각만 하다 말았다. 끝까지 다 못 읽겠네요. 익숙해져 가는 슬픔. 반쪽으로 말해, 나는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런 애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널 좋아한다고 고백할 거야.
갑자기 변한 내 모습에 네가 도망쳐버릴까 두려워 애써 가슴을 진정시키려 해보았었어. 내가 고백해서 내가 도망쳐버리는 건 우리의 무엇도 아닌 관계가 망가지는 건 싫으니까. 내가 다가오면 너는 도망칠까? 다시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너무나도 두렵지만 지금 그보다 두려운 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는 거니까. 너에게 앞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 고백할게. 난 널 좋아해. 넌 날 어떻게 생각해? 대학 신입생 때 처음으로 써봤던 러브레터입니다. 이 단문을 쓰려고 편지지를 몇십 장이나 버렸었던지 정말 소중했던 첫사랑이었네요. 라디오스타 형들이나 다솔이는 러브레터를 썼던 경험이나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러브레터에 대한 공감대를 꺼내보려고. 제가 항상 이제 맨 끝줄을 먼저 읽는 습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썼던 러브레터를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는 중간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야. 제가 생략한 거예요. 잠시 먼 여행을 떠나 내게 돌아오지 모를 러브레터. 러브레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멀리 잡는 거야. 그러니까 고백을 위한 러브레터. 그러니까 괜찮은 고백을 게요. 거스르는 자. 이분이 기본적으로 필력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웽알웽알만 빼고요. 이 여자분이 과연 웽알웽알을 몰랐을까? 어깨에 앉은 그 매가 우는 소리 웽알웽알을 몰랐을 것 같아. 김성모 팬이었을 수도 있어요. 쭈뿌 쭈뿌 이게 모를 것 같아. 러브레터. 좋죠. 편지. 네. 썼었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 때는, 저 중학교 때는 펜팔이 유행이었어요. 아, 채팅이라는 쪽, 이거 아세요? 이거 채팅이라는 작은 잡지. 그 전국적으로. 주소, 네. 네, 돌아서 펜팔 구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같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스티커 사진기. 지금처럼 아~ 이렇게 크고 뽀샤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콩알딱지만하게 나오는 스티커 사진기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핸드폰에 막 붙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펜팔하면서 스티커 사진 교환을 하고. 네, 삐삐번호 막 교환하고. 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고백을 위한 용도로 러브레터를 썼던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 경험에서는. 있으세요? 저도 없죠. 고백을 러브레터로? 네. 많이 하죠. 본인이 직접 그럼요. 써서. 뭐라고? 뭐 이렇게 왱아랭아랭 썼겠죠. 그럼 본인이 해본 제일 어이없는 고백. 어이없는 고백? 황당한. 저 있어요. 해보세요. 근데요? 어이없는 거. 그 친구 처음에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많이 가까워져서 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 감정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G.O.D의 육아 얘기할 때였어요. 제가 너무 웃겨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영어로 이름 된 애기. 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제이슨? 제이슨 메이슨. 아무튼 그 아기 아니 걔는 한글 이름 아니었나? 아무튼 모르겠고. 그래서 그 걔가 근데 G.O.D 팬이었어요. 윤계상 팬이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저는 문자를 하고 있었고 걔는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로 뭐해? 하는데 나 지금 뭐 육아일기 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또 그거 보고 있어? 왜 이렇게 그거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 막 뭐 우리 개상이 오빠 너무 좋다고 막 개상이 오빠 하나 때문에 이거 본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럼 나는? 그래서 사귀었어요. 우와 여자는 좋다. 아까 왜냐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멋대가리 없잖아 이게.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죠. 아, 그래요? 그런 게 좋아요. 진짜 괜찮은데? 은근슬쩍 쑥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어디 쑥? 이게 좋아요. 근데 우리 사겨 이건 이게 더 이상한. 그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됐지. 사실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 오글거리는데 막 생각하면. 오글거리다. 나는 이거 진짜. 지금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귀자. 자연스럽게. 여자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사귀자.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병신아 너는. 정말 병신 농담이지.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왜냐면 뒤로 뒤돌아서 울고. 제가 가장 처음 배웠던 그 멘트를 던졌을 때 멘트를 던졌을 때 뭐 이렇게 조금 호감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짓궂은 거. 여자들도 사실 농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친하면 좀 친해지고 나 친근감 이렇게 있게 하고 나서 다른 부위를 얘기해 봅시다. 그냥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손잡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래 하고 잡아주면 잡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막 뭐야 오빠 왜 그래 그러면 에이 농담이지 병신. 이렇게 하는 게 찌르기 찔러보는 거 괜찮아요. 뭐 엉덩이 만져도 돼? 뭐야? 뭐 하면은 그냥 쓱 만져보고 막 정색하면은 에이 뭐 왜 그래? 그게 만질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저기 전제가 사귀는 사이예요? 아니고 그래. 그럴 때 찔러보기 용으로 이런 거 찔러보기 손 잡아도 된다 했으면 손 잡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엉덩이 그러면 에이 뭐 대부분은 이렇게 하죠. 근데 쓱 한번 해보는 거지. 네. 아니 말고 삐뽀 삐뽀 그건 진짜 삐뽀 삐뽀 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숙제 다 못했는데 그러게 다음에 또 해야죠. 진짜 지금 반도 못했어요. 네.
봐봐, 이거로 해도 쭉쭉해요. 원래 라디오는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고 정리도 좀 하고 해가지고 가져오고, 저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숙제 있습니다. 늑대. 늑대. 늑대에게 복수를 다짐한 할머니의. 네. 할머니의 복수. 네, 그거 다음 편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번엔 진짜 또 산으로 갑니다. 할머니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흑동수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만 이어주시면 된다는 거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있다면, 저희 이 프로 살아남는다면 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3부, 3부 막 이렇게 막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혹시 네. 3부 가실 생각 있어요? 아, 왜 뭐? 아, 근데 추천 몇 개만 3부 가실래요? 추천 뭐 그다지 신경 안 써서. 얘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조건 하나 걸자. 뭐 시청자들도 뭐 해줘야 하지. 그러면 오늘도 좀 저는 떠넘기는 걸로. 제가 오늘이 죽어나는 날이라서 화목이. 아, 그래요? 오늘이 7시에 방송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는 날이에요. 아니, 그럼 비뚤었으면 노잼, 노잼. 비뚤었으면 노잼. 비뚤었으면 노잼, 노잼.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이따가 비돌 씨 방송 보세요. 네. 이따가 나이스 김 TV 방송은 뭐 있죠, 오늘? 3시에 쉬었다가 없어요. 3시 없고 7시에 배틀로얄. 아, 배틀로얄 하고 나서 11시 은밀한 개인 교수. 네. 난 9시에 쿨로그. 뭐지? 엠로그. 엠로그. 네. 오늘 9시에. 오늘 9시에 엠로그. 있나요? 없는데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죠? 목요일이죠. 있어요? 없는데. 배틀로얄 빨리 끝나기를. 배틀로얄이 2시간 안에 끝나면 할 거고 그 배틀로얄 30분짜리 엠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30분이라도 할게요. 근데 엠로그 오늘 정신 승리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사장님 안 계시면 지금 캠방할게요. 그 맵로그 뭐 하지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 오후 3시 월요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고요. 다음 주 월수금 오후 3시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스케줄은 저희가 월요일 방송 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스게임TV의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스타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방송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나이스게임TV의 빈돌 이화진 고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프리카 나이스게임TV 낙겜 라디오스타 검색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eplex.co.kr에서 HD화젤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되도록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 딜레이가 있으니까 생방송 혹은 동영상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이용하시는 분들 리뷰 및 평가 꼭 남겨주시고요.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